있는데 빠르게 빠져드는 게 난 두려워 소문인데 매일매일 즐거워 oh yeah baby yeah 아 어떡해 완전 어, 나 완전 다 완전 저게 대박이에요. 그러니까 어. 받을만하다. 왜 뭐 문제 없었잖아. 왜 몰라 떨려. 왜 잘했잖아. 나 때문에 떨리는 거야? 부대 때문에 떨리는 거야? 일어났어. 응. 그 다음 어떻게 할 거야? 응. 어떻게 할 거야? 나 무슨 생각? 여기 여기야? 아니야. 아, 자꾸 그런 생각 하지 마. 공격적인 모습인지 몰랐어요. 이거 가족들도 몰랐거든요. 제가 그렇게 하는 걸 뭔 일이냐면 미쳤냐며 다들 제가 기습으로 이제 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근데 기습을 할 수는 없었어요. 남편이 이렇게 뒤로 갈까봐. 그리고 남편한테도 살짝 언질을 했어요. 볼을 자꾸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예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 순간에 남편이 뒤로 갈까봐 머리통을 자꾸 이렇게 당겼더라고요. 영상을 저도 몇 번이고 돌려봤어요.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입술을 내밀더라고요. 저절로 이렇게 정신없었어요. 우리가 생방송 중에 굉장히 큰 사고를 친 것 같고 뭔가 해낸 느낌? 부부가 역경을 이겨낸 듯한 느낌이었어요.